자,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로보티즈입니다. 로봇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꾸준하게 좀 시세를 내주고 잘 지지를 해주고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네네. 그러니까 지난주가 이제 추석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2주 전에 그 차기 테마주로 이제 로봇을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도 이제 SPG를 소개해드렸었는데 SPG가 이번 주만 30% 이상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AS 차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역사상 이제 신고가를 지금 SPG가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뭐 실적이나 수급도 괜찮기 때문에 역시나 좀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말씀 뭐 짧게 한번 드리겠고요. 네. 그리고 오늘도 로봇 관련주들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해성 TPC, T로보틱스, SP시스템스, 라운테크 등 상승하고 있는데 2주 전에는 또 이제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좀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또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배터리 3사가 올해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투자 규모를 밝혔는데 네. 그 규모가 무려 이제 30조 원이 넘죠. 네. 예, 그런 상황인데 이 배터리 3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해외 생산 능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핵심 기술로 인식되면서 스마트 팩토리 하면 또 로봇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렇겠죠. 그래서 배터리 3사가 스마트 팩토리 도입 및 확대에 관심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긍정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겠고 또 9월과 이제 10월 중에 또 이제 삼성 자산운용에서 이제 로봇 ETF가 이제 출시된다는 거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고요. 네. 만약에 그게 좀 인기가 많다고 하면 또 다른 곳에서도 이제 ETF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뭐 미리 뭐 그것까지도 뭐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최근 그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가 이제 시행에 따라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로봇 또 자동화 설비 수요 증가 기대감이 크다는 게 또 이렇게 로봇 테마 섹터에 있어서 또 중요한 그 업데이트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게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배터리 업체들도 배터리 3사들도 그렇고 이제는 공장을 지을 때 대부분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테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봇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해주실 이 뜨거운 테마주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도에 저희도 함께 들어가도 괜찮을까요? 로보티즈가 최근에 고점 부분까지 좀 올라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기술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면 사볼까 이런 생각도 뭐 충분해 볼 수 있는데 일단 내용을 좀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로보티즈가 이제 서비스 로봇 솔루션 및 로봇 부품 연구 개발 생산 판매 기업인데요. 2분기 매출 비중을 보면 다트 가서 확인해 보니까 로봇 부품이 88.97% 또 자율주행 로봇 부분이 11.03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장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에 관심이 크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실적 부분 말씀드리면은 내년부터 정밀 감속기 매출이 이제 본격화될 기대감, 또 자율주행 로봇 유효화 기대감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실적에도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그리고 수급 보면은 지난 6월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메이저가 한 80억 이상 매수하고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